김포에 설전하고 있습니다. 대열의 변화 없이 이제 이 코너 지나는 7명의 선수들 선두 유도원의 트랙을 벗어납니다. 3번, 6번, 4번, 1번, 5번, 7번, 2번 순입니다. 타종선을 지나자 4번의 김용규 선수가 승부 타이밍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4번의 김용규 선수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긴 거리 승부 선택합니다. 뒤쪽에 막하는 건 1번의 정종진 선수. 4번과 1번, 4번과 1번 김포 선수들이 나란히 경주를 펼치는 가운데 안쪽에는 3번, 바깥쪽 5번 정혜민 선수입니다. 3번의 김범 선수가 안쪽, 바깥쪽 5번의 정혜민 선수. 4번, 바깥쪽 1번 정종진 선수가 나옵니다. 1번과 4번, 1번, 4번, 바깥쪽 5번, 1번, 5번, 3번 결승 선포합니다. 정종진 선수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3번, 4번, 5번, 1번, 6번, 7번, 2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 4번 정윤재 선수 뒤쪽으로 5번 김희준 선수, 5번 김희준 뒤쪽으로 1번 정종진 뒤쪽에서 독점 마크 6번 문희덕 선수. 이제 마지막 큰 바퀴 4번 정윤재 선수 바깥쪽에서 젖히기 승부수를 던지는 5번 김희준 선수입니다. 5번 김희준 선수 바깥쪽으로 빨간 바지 1번 정종진, 1번 정종진, 1번 정종진, 1번 5번 6번 1번, 5번, 6번의 3타 전으로 마무리된 제6경주, 특선6경주였습니다. 3번 앞자리, 정종진 선수 앞자리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2번의 정혜민 선수까지. 선두 유도원이 트랙을 벗어났습니다. 이때 2번의 정혜민 선수가 타이밍을 봤습니다. 타종선 통과하는 7명의 선수들, 2번의 정혜민 선수 뒤쪽, 바깥쪽 4번의 김희준 선수도 함께 나왔습니다. 4번과 2번, 2번과 4번의 힘싸움 속에 안쪽, 뒤쪽 5번 황인혁 선수까지. 2번과 4번, 2번과 4번, 하지만 4번의 김희준 선수 뒤쪽으로 속도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때 승부 타이밍 보는 5번의 황인혁 선수. 5번의 황인혁 선수, 하지만 거리를 조금씩 재면서 2번 정혜민 선수 바깥쪽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번의 정종진 선수도 함께 나옵니다. 1번과 5번 뒤쪽에 접전 경주가 펼쳐집니다. 결승선 앞까지 치열한 접전 경주가 펼쳐진 특선급 결승 경주 제6경주의 승자, 우승은 정종진 선수였습니다.